오늘 같은 날 이효근의 텐텐텐을 통해서 종목을 통한 시황 분석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MBN 골드의 이효근 매니저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오늘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지표가 있으시다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월마트 주가의 급락이죠. 아, 월마트의 차트군요. 네네. 그 월마트가 이렇게 이제 급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그 임금 상승, 그 다음에 이 고용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살짝 꺾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 중에서 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중고차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도, 최근에 이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바로, 이 임금 상승,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 중에서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는,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미국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그 경력이 1년밖에 안 되는 직원이 새로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 연봉을 한 14만 불 이 정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되면 일을 배우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 또 하나 이제 제가 보여줄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지표를 또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동 참여율이라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 수준하고 지금하고 이 차이가 지금 현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업급여 이런 게 이제 아주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실업급여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뭐 비트코인이 최근에 꺾이긴 했지만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이런 그 지난 연준이 큰 돈을 풀면서 이 자산들의 이제 큰 급등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수입을 먹고 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노동 참여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 구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 5%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5% 급락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다. 이 부분이 결국 그 애플의 약간의 이제 급락을 줬던 요인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임금 상승은 왜냐하면 이제 그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지금 내년에 임금 상승을 또 다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상당히 좀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환경이 장기화되는 이러한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아니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급격히 나쁘지 않고 있고요. OECD 선행 지수도 지금 그렇게 나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또 옵션 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급락은 이 부분에 좀 많이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폭락, 우리가 얘기하는 패닉 이런 것까지를 생각할 필요 없고, 다만 이전보다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넘어갔고요. 저물가에서 고물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냐면, 과거 같은 경우는 패시브, ETF,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좋든 나쁘든 그 해당되는 그 업종만 사면 수익이 낮지만, 앞으로는 이 액티브는, 액티브의 시대에서, 액티브에서 이제 가장 잘 나, 아니, 그 패시브의 시대에서, 앞으로는 액티브 시대로. 그러니까 과거에 액티브의 대표적인 게 피델리티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시브의 대표적인 게 블랙롤. 근데 블랙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압도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피델리티.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 이러한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용은의 텐텐텐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두면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제일 무서운 게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건데, 이거 지갑을 닫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토마토를 사면 한 박스를 그냥 샀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마트 가서 낱개로 하나하나씩 사는 게 내일 나이의 계좌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비를 확 줄인 것을 조금 저는 엄청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보시면 이 종목이 바뀔 때 이 시장의 그 요동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요동은 결국 이제 종목의 색깔 패턴이 바뀌는 이런 하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면을 잘 이겨내시면 또 좋은 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늘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다음 주도주가 무엇일지 공부를 해서 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린 그런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호근의 텐텐텐에서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그럼 펀더멘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그 폴더블 관련 주들이 한번 여기에 이제 검색이 됐었는데, 오늘 또다시 KH바테,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5G가 좀 나오긴 했는데, 5G보다는 지금 점수랑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홀더블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진 않지만, 이 개별적으로 이제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원익QNC, 주성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그 반도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들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업종에서 우리가 본다면 폴더블 업종 이제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V자로 급등할 수는 없지만 지금 끔틀끔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쪽에서 종목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역시 여전히 그 2차전지 소재주 이쪽에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NF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듯이 단기간에 수급이 많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NF가 조금 이제 꺾이는 부분은 최근에 한 4일 정도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기간 수급이 집중이 됐었는데,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2차전지 소재주들이 지금 그 현재 그 수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 점 보시고요. 특히 이제 코스모신 소재는 이제 새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LNF처럼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2차전지 소재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뭐 후성도 그렇고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이런 그 소재주, IT 소재주에서 2차전지 소재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IT 소재주들의 기간 수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후성이 부럽다면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추세 쪽에서 종목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추세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흐름이 있냐면 테마주들이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뚜렷하게 이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득세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인 그 코리아라든가 한탑, 케인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전지 소재주에서는 신고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그다음에 후성 이런 종목들 보신다면
오늘 나노 신소재가 지금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펀더멘탈로 가는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단발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급등이 네. 앞으로 시장의 성장을 다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네. 좀 시장 영향 때문에 네. 집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이오근의 텐텐텐 지금 몇 주 정도 봤더니 네. 시장의 색깔이 분명해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최근 오늘 얘기해 주신 펀더멘털 네. 종목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폴더블폰에 집중돼 있고 네. 수급은 또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네. 소재도 이제 LNF 네. 양극재가 많이 떴으니까 오늘은 네. 음극재나 실리콘 음극재 네. CNT 관련 주식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순환매 네. 그리고 이런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네. 이제 시작 네. 그러니까 IT와 네. 2차 전지로 확실히 집중이 되는 걸 이오근의 네. 텐텐텐에서 꾸려주신 종목만 네. 봐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게 딱 나타나질 않아서 그런데.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는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꿈틀꿈틀한 이러한 이제 신호를 보내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기가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정말 네. 정말 유익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네. 뭡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폴더블 주는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반도체에서 좀 성장성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증착공정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반도체에서 전공정,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OLED 이런 증착공정인데 이 회사가 쓰는 방식이 ALD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증착공정에서 가장 이제 앞서는 선단 방식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장사가 잘 되겠죠.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약점은 삼성전자하고 거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익 IPS한테 많이 밀렸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원익 IPS를 주로 그 장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급격히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패권에 있어서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가 하나의 이제 중심 그 키워드가 되는데 지금 이 반도체에서 밀리면 결국 이제 미국한테 이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많이 부족한지 알면서도 엄청난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증착 공정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지금 대접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큰 손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제 중국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가장 큰 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해외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향 장비 공급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또 그 반도체 말고 태양광 쪽에서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쪽에서 신재생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나라 방한하게 되면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아마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태양광 쪽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되겠고요. 요 종목의 그러면 점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의 이제 점수는 펀더멘탈은 이제 9점이고요. 수급은 7점, 추세는 7점입니다. 여기서 펀더멘탈이 좋은 이유는 이 회사의 보통 이제 성장주들은 퍼가 좀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수급 점수가 5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차익 매물이 소화가 되고, 기관 매수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점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아직은 이제 바닥에서 계속 이제 그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약합니다. 7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그동안 한번 오르고 여기까지 조정이 줬는데 이제 조정을 마치고 한번 움직일 타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종목은 이제 지금 보시면 매수가는 2,050원에서 22,500원 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예, 할까요? 네네. 네.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2차전지 소재에서 먼저 올라갔던 종목 말고 이제 후발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 네. 코스모신 소재 좋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코스모신 소재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는 이제 그 IT 소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LCC 2형 필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 소재 우리가 이제 보통 2차전지 소재에서 NCM 쪽에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이쪽에 이제 선발 기업들이 좀 있었죠. 그 선발 기업들은 누가 있었냐면, 지금 뭐 에코플로 BM이라던가, 그 다음에 LNF,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선발 기업이었는데, 코스모신 소재 약간 후발 업체인데, 최근에 그 캐파 증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이 회사의 이제 본격적인 털 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고 이 종목의 그럼 점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모신 소재의 이제 점수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은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9점 정도 되고요. ROE도 한 14%, 그다음에 EPS 성장률이 지금 올해 한 72% 성장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이 보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수급은 아직 그 좀 폭발적인 기관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지만 한 달 동안 한 60만 주 이상 기관들이 수급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점수도 나쁘지 않고요. 추세는 지난번 상승세에서 살짝 지금 꺾였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점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펀더멘탈과 수급 추세가 골고루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종목의 그러면 매매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매매 전략은 지금 보시면 그 52,200원에서 53,000원 정도. 53,300원, 예, 52,200원에서 53,300원 정도에서 저가 매수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6만 원 정도 잡고 가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1,000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려운 시장에서 네. 종목 너무나 유익한 네, 게 네. 네, 꼽아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BN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